start again. Let's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떤 아프리카 TV 개진상이 하나 들어오더니 한복 어디서 팔아, 야 인마 채팅을 봐라, 등 등치에 안 맞게 쫌생이냐, 돼지 새끼 막 요즘 이러면서 욕을 했어. 요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도 시청자이기 때문에 요런 거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들 솔직히 있을까봐 제가 요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신성의 거리가 있어요. 신성의 거리를 이렇게 쓱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옷 같은 거를 많이 판매를 해요. 고급 의상점이 있고요. 고급 의상점 들어가셔서 이렇게 쓱 클릭을 해보면 여기 옷을 다 이렇게 클릭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옷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한복도 살 수 있고요. 여기 배자 한복, 그리고 여기 색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복이나 이런 것들 살 수 있습니다. 전통 의상이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그 크리스마스 의상은 없네요. 예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여기서 외모 변경, 미용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요, 자, 이쪽에도 의상 상점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좋은 신상 가치가 많습니다. 가죽이 좀 이뻐요. 옷이 가죽 보면 이 끝에 라인 보면 이런 것들 딱 입으면 좀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 아무튼 자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돼요. 이쁘죠? 룩 자체가 조금 약간 고급 룩이에요. 요런 것도 한번 다 끼워서 입어보시면 생각보다 옷도 괜찮은 것들이 많다. 여기서 사서 저기서 변경하시면 돼요. 어디서 변경하시는지 아시죠? 여기 광희의 전당에 가서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파는 곳이 있어서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고기운 무기점인데 여기도 무기 웨어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같은 거나 뭐 칼 이런 거 잘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여기서 사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만 더 가시면 장신구 상점이 있어요. 여기 장신구 상점에서 또 어떤 장신구가 필요하신가요? 자, 허리라인 성물 뭐 여기서 팔고 여기 한번 골라보세요. 안경을 팔아요. 안경. 자, 잘 봐요. 자, 안경을 파는데 잠깐만 이 옷을 빼고 자, 안녕하세요. 자, 안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자, 이런 안경, 요런 안경, 요런 안경 팔고 있고요. 가면도 팔아요. 가면은 그리고 어리깡내 가면 그리고 무표정 가면 이런 가면들도 솔직히 더럽게 비싸게 팔아요. 저기 경매장 가보면 거의 한 10만원, 만원, 2만원에 샀는데 거의 막 20만원, 30만원에 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모자도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요런 모자, 그리고 요런 모자, 경찰 모자, 그리고 요 인디언 추정 모자, 선장 모자.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솔직히, 선장 모자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자,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돈적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이동학원이 있는데요. 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진짜 있을까봐 얘기해 드려요. 뭐 1캐 10렙 이상 찍으면 1캐브에서 분명히 갔을 법한 곳인데 거기를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솔직히 한 55렙 돼야지 이런 거는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자, 이제 다 왔고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의상이 정말 비싼 것들이 많이 팔아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있으니 둘러보세요. 거는 이걸 팔아요. 이거 드레스. 자, 선물용으로 해서 이거 사셔도 되고, 선물로 사면 이제 뭐 선물 줄 수 있나 보죠. 자, 이렇게 사. 필요한 게 여기에서 있나요? 보면, 자, 이렇게 좀 약간 섹시 룩으로 또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팔죠.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 보면 로엔, 로엔의 연애복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리고 어서 오세요. 자, 앵두, 아이고 씨, 비싸. 자, 앵두의 연애복. 이게 솔직히 우리 공녀 드레스 많이 찾아서 입잖아요. 여기께 훨씬 더 이뻐요 드레스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의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아셨죠? 혹시나 외형 변경은 여기 광해전당 위쪽 앞쪽으로 가시면 바로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